큐시트도 있다니. 진짜 이런 거 고장 나가지고 하면은 저거 없으면 진행이 안 돼. 고장 나서. 네. 멘트를 헤매세요. 뭐야? 내가 뭘 헤매? 어? 그러면 이거. 그다음에 네. 자 그러면은 1부는 제 헤어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나름 또 제대로 해봤는데 제가 주로 하는 컨텐츠 중에 데일리룩 피드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구독자분들 네. 받아서 하시는 거. 근데 이번에는 헤어로 해서 데일리 헤어 피드백을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헤어랑 패션이랑 되게 연관이 깊어서 옷은 잘 입는 분들이 있는데 헤어가 조금 아쉬워서 제가 컨텐츠를 하면서 그런 걸 제안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럼 헤어에 대해서 되게 잘하시겠네요.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대충 느낌만? 예를 들어서 스트릿 입었는데 너무 막 너무 댄디하게 네, 하면은 그러면은 좀 별로니까 차라리 뭐 비닐 써라라던가 그런 쪽으로 풀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더 정확한 피드백을 해주시지 않을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볼까요? 일단은 네. 1부에서도 얘기 드렸는데 K머리 바가지 머리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아요. 한국의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스타일인 건 거죠? 네, K머리란 뜻이. 네 맞아. 제가 그 1번에서 하고 있던 아까 그 머리 첫 번째 분 최두현님 깔끔한 남친룩을 선호하는 편인데 머리를 잘 못 만져서 그냥 댄디컷으로 내리고 다닌다. 근데 변화를 주고 싶대요. 아까 2018년에 짱구 대리님 아닌가요? 남친룩을 선호하는 맞아요. 정용찬님 어렸을 때부터 24살까지 투블럭 바가지만 했는데 앞으로 어떤 스타일의 헤어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가지 머리 탈출하는 이런 분들을 좀 모아봤거든요. 사실 바가지 머리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손질을 안 해도 되니까 잘 못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도 지금 스타일링 안 하면 바가지 머리거든요. 투블럭이 아니다 뿐이지. 근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스타일링 조금만 하면은 에즈펌 스타일이나 이마를 살짝만 보여줘도 뭐 살짝만 갈라도 괜찮거든요. 이분은 방곱슬이신가 봐요. 머리 약간 이렇게 모이는 거 보니까 이런 머리를 하고 싶다고 사진 첨부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요 머리랑 요 머리랑? 이거는 사실 제가 느끼기엔 얼굴이 뭔가 다 한 거 같은데? 아니요 근데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사진이라서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이분도 반곱슬인데 머리 드라이를 신경을 별로 안 쓰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그냥 머리 이렇게 털면은 이렇게 앞으로 모이는데 요즘 연예인분들도 그냥 이렇게 내리시는 분들은 머리가 다 이렇게 맞아요.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까 짱구대님 머리 손질할 때 젖은 상태부터 뭐 잡아준다 그랬잖아요. 머리 말릴 때만 이 길만 잘 잡아줘도 이런 느낌이 나요. 이거는 머리 말릴 때만 좀 신경 써도 어렵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앞머리 롤 하는 정도?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앞에 볼륨이 막 이렇게 너무 없으면 없어 보이니까 앞에 볼륨 살리는 것만 살짝 드라이 롤로 연습하시면은 2, 3분만 투자해도 이 스타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첨언을 하자면 요 친구가 뭐 이런 송강님 얼굴이 다는 것 같긴 보니까 좀 옷이 다 너무 기본인 것 같아가지고 연예인 분들 보면은 화사한 니트 옐로우 컬러나 봄이니까 그런 컬러 많이 입잖아요. 상의만 조금 포인트 있는 걸로 사봐도 훨씬 좋을 것 같아. 머리도 예쁘게 딱 바꾸고 의류 판매직이라고 하고 투블럭 바가지. 이분은 아까 그 전분보다 손질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왼쪽 사진 보면 약간 시스루처럼 이렇게 넘어간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앞에 볼륨을 살짝 살리신 것 같아요. 약간 좀 무거운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앞머리만 살짝 갈라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분도 손질을 통해서 지금 해결이 가능한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거 댓글 분명히 또 손질을 못한다고 이럴 것 같은데 펌으로 해결이 안 되죠? 짧은 머리는 펌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이렇게 내린 스타일 머리가 어느 정도 길면은 펌은 스타일을 만지기 좀 쉽게 만들어주는 정도이고 가르마는 특히 좀 잡아줘야 돼요. 차라리 아까 그 송강님처럼 내린 스타일은 펌으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제 머리라 그러면 펌으로 이렇게는 가능해요. 근데 이 가르마 주위에 이 볼륨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펌으로 안 되고 이런 가르마 같은 거는 직접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쉬워요. 연습하면 혹시 이런 거 튜토리얼 영상이 있을까요? 찍은 지는 좀 됐는데 네 있어요 있어요. 남자 헤어 스타일링 보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의류 판매직이면은 좀 뭔가 시도를 해도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사실 멋부린 느낌이 아니어서 맞아 의류 추천해주는데 스타일이 좀 별로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극딜을 그렇긴 한 게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깔끔하게 입었는데 오른쪽은 컬러도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런 카라티라 뭔가 일반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확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뭔가 저렇게 그냥 바가지 머리를 하고 있으니까 잼민이 같은? 그냥 어린 친구 느낌이 나서 확실히 조금 헤어
캐릭터를 개성 있게 가져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분한테 지금 차은우님이죠, 이분. 이분 말고 다른 걸 한번, 다른 머리? 저는 약간 황민현님 닮지 않았어요. 황민현님 그냥 댄디한 깔끔한 가르마 헤어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스타일도 괜찮으실 것 같고. 뭔가 지금보다는 가볍게 가면서 제가 봐도 답답한 바가지보다 이마 드러내거나 딱 접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저 스타일링 안 한 바가지 머리예요. 이렇게 내리고 이 가운데에만 바람으로 이렇게 위에만 이렇게 날려줘도 살짝 갈라지는데 그렇게만 해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분, 하간이 길어요 분과 탈색하고 싶은 분인데, 제가 좀 과한 스트릿을 좋아하는데 맨날 생각하는 머리가 너무 평범한 것 같다. 하간이 길기도 하고 까는 머리가 어울리는지도 모르겠고 탈색에 커리는 머리를 하고 싶은데 머리숱이 얇고 숱이 많은 게 아니라 금발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제발 저를 구원해주세요. 구원할 정도인가요? 이분은 그래서 강승현님 저런 머리를 같이 첨부하신 것 같아요. 네, 과한 스트릿이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머리도 과해도 될 것 같고. 맞아요. 지금 강승현님처럼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유행한 스타일보다 옆뒷머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거든요. 지디머리? 흥민호님도 예전에 하지 않았나? 맞아. 근데 그것도 요즘에 잘못하면 또 욕먹잖아요. 지디병 이러면서. 그걸 약간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이 뒷머리만 이렇게 기르면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쪽 부분까지 같이 길러주면은 앞에서 딱 봤을 때 풍성한 느낌 내면서 탈색에다 커리는 느낌을 원한다고 하셔서 탈색한 다음에 이렇게 컬러서 좀 풍성하게 연출을 해주면은 이 과한 스트릿 룩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숱이 많이 없는데 탈색은 해도 괜찮을까요? 오히려 탈색을 해서 머리가 좀 부시시해지면은 더 풍성해 보이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정말 없으신 분들은 역효과인데 그냥 풍성하지 않다 정도이신 분들은 탈색하면 오히려 더 풍성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진으로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효인도 탈색. 근데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데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그냥 깔끔한 지금 스타일이 너무. 근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뭐. 맞아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분 고민 중에 하관이 길어서 머리를 까도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좀 피드백이 있을까요? 사실 하관이 길면 얼굴이 길어 보이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안 길어 보이려면 이마를 덮는 게 좋고 옆머리도 너무 짧게 치지 않는 게 좋거든요. 만약에 하관이 긴데 이 머리 했다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만약에 이게 컴플렉스라 그러면 지금 딱 강승희님 느낌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은 짧은 머리에 대한 고민인데 또 아이비리그 컷은 뭐예요? 또 아이비리그 컷이에요? 맞아요. 어떤 댓글이 달리냐면 요즘에 나가면은 다 아이비리그다, 지겹다, 다 똑같이 하고 다닌다 이런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첫 번째 분은 현역 군인이라고 하시고요. 곧 휴가 나가는데 아이비리그 컷 말고 다른 짧은 머리를 하고 싶대요. 짧은 머리 하니까 나이가 엄청 들어 보여서 그게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 사진을 하고 싶어서 보내신 거네요? 내 머리 맞아요? 핫하시네요. 나름 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 분은 아이비리그 컷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도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시는 느낌이에요. 근데 덮은 머리보다 짧은 게 훨씬 나은데? 저도요. 이거 너무 별론데? 너무 별로는 좀. 패션 피드백 할 때 관점으로 보면은 그냥 이 룩은 그냥 개성 하나도 없고 깔끔하지도 않고 댄디하지도 않고 되게 애매한 느낌이었다면 지금 머리가 그냥 확 짧아지니까 오히려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사실 그 또이비리그 컷이라고 약간 아이비리그 컷을 비꼬는 단어인 거잖아요. 사실 근데 아이비리그 컷이 갖고 있는 이 형태가 클래식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유행이긴 하지만 어차피 또 언젠가 돌아올 테고 그냥 꾸준히 유지해도 저는 지금 너무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전역을 해도 나는 머리 기르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이분이 한 것처럼 변형 준다고 하면 이 정도? 그 다음 분? 군인이라 짧은 스타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아이비리그 컷을 했는데 기르는 단계에 어떤 스타일을 할 수 있는지. 이분은 이제 머리를 기를 거라는 결정을 한 거고 과정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인 건데 사실 군인분들이 머리를 기르려고 무작정 기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님들 중에. 그러면은 윗머리도 어정쩡하고 옆뒷머리도 어정쩡한데 일단 기른 스타일로 가려면은 윗머리하고 앞머리를 기르고 옆뒷머리는 짧은 걸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여자들의 처피뱅처럼 머리를 내렸을 때 눈썹 위에서 떨어지면은 맹한 느낌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가지 머리인데도 눈썹에 있으면 괜찮은데 이 위로 오면은 맞아. 그때가 좀 뭔가 좀 바보 같아. 봐봐, 맞아요. 입체적인 외모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것도 괜찮은데 저처럼 완전 딱 동양인 골격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진짜 좀 멍충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머리가 눈썹에 걸치기 전까지는 이마가 보여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 사진처럼 이걸 이제 가일 스타일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울린다는 가정하에 그냥 올리든지. 이분은 다음 폼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가 엄청 뜨는구나. 네, 지금 머리가 엄청 뜨시는데 그 뜬 거를 그대로 유지 그러네. 하고 있어서 이발병이 잘라서 그런가? 미용실 자른 게 아니고 커트를 좀 다시 하시
가지고 다운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운펌 하면서 좀 길러보면은 될 것 같아요. 오른쪽 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으면은 입는 룩도 그냥 내가 요즘에 입는 것처럼 좀 깔끔하게 그런 식으로 입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슈리닝 셋업이라던가 이런 건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깔끔하게 스타일링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 깡패 같고 느끼해 보인대요. 아, 이분이 바버샵에 가가지고 네. 짧은 머리 아이비리그 컷?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인상이 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20살인데 깡패 같다, 느끼해 보인다 이런 말이 많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짧게 하면 세지거든요. 저도 눈이 좀 날카로워서 짧게 하면 좀 싸나워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머리를 좀 기르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기르면 느끼해 보인다고 하니까 근데 딱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기르는 이런 느낌도 뭔가 좀 느끼하게 기르는 것 같은?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일링을 느끼하게 한 것 같은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밑에서 오른쪽 사진 보면은 볼륨을 살렸잖아요. 앞볼륨도 살렸고 이 위쪽 볼륨도 살렸는데 쌍무대님 쪽으로 보면 여기 누르는 거잖아요. 이분도 이렇게 누르고 조금 엣지 있게 스타일을 만들었으면은 같은 스타일이라서 안 느끼했을 것 같거든요. 품질에 좀 문제고 제가 봤을 때 머리 색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색도 조금 집에서 염색을 했는데 기른 그런 느낌. 제 생각에는 머리가 까마면은 인상이 또 싸나워 보여서 부드럽게 하려고 염색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컬러 자체가 너무 오렌지빛이어서 색도 안 예쁘고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컬러는 어두운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조금 싸나워 보인다고 해도 차라리 머리를 조금 길러서 커버하는 게 나을 것 같고 평소 옷 스타일이 라메카즈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알죠 알죠. 그런 스타일로 입으신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스타일에 맞는 머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라메카즈는 저는 바보 머리가 잘 어울리긴 해서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계속 아메카지 스타일 바지 통 넓고 데님이랑 부츠 이런 걸 입고 싶으면 저는 이것까지는 괜찮거든요. 깡패 같은데 그럼 깡패 뭐 저도 이 중에서 오른쪽 위가 제일 베스트예요. 그런 식으로 가던가 아니면은 아예 그냥 댄디한 쪽으로 가던가 포기를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이미지만 봤을 때는 댄디보다는 차라리 엣지 있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짱구대님처럼 볼륨을 좀 죽이는 스타일링 하시면은 안 느끼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챕터는 긴 머리 고민. 요즘에 긴 머리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래퍼나 이런 좀 힙합 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 많이 입다 보니까 근데 이게 호불호가 되게 특히 제 경험담으로는 여성분들이 싫어해요. 길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기르다가 포기했는데 주위에 남자분들 기른 분들이 또 꽤 많아요. 저희 성우님도 그렇고 근데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 혹시 주변에 피드백이나 이런 건 어떠셨어요? 여자분들은 거의 다 짧다고 남자분들은 괜찮다고 하죠. 약간 긴 머리 된 로망이 있는 것 같아. 한번 길러보고 싶은.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하느냐, 여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하느냐.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눈치를 안 보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옛날 그 사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냥 막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러는 것도 신경을 안 쓰기도 하면서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딱 관종 스타일이라서 저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더 튀는 거 하고 싶어도 주변 반응이 좀 별로면은 안 하는. 저는 오히려 더 해요. 별로라고 하면은 더 열받으라고 더 해버리고 킹받으라고 그러면 이거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개월째 미용실을 안 가고 머리 기르고 있는데 가르마를 타면 눈을 찌를 정도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옷은 미니멀하게 입기도 하고 앤더슨벨 제품으로 유니크하게 좀 입는 것도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머리 기르는 중에는 어떤 머리를 해야 하나요? 하고 이렇게 딱 올려주세요. 이 김지훈 씨 머리처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제 귀 뒤에 꽂히거든요. 불편할 때 꽂으면 되는데 지금은 귀 뒤에 꽂히지도 않고 내리기엔 또 너무 길고 사실 장발이 어려운 거는 손질을 못하면 장발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거짓골로 다닐 거 아니면 장발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펌을 하거든요. 머리를 기르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나오는 분들에게도 다 펌이 되겠지만 무조건 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분은 펌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가볍게 했거나 펌을 해야지 저 김지훈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펌이 필요하고 눈을 찌르는 게 불편하다 기르는 게 목표라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냥 깐 스타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참고할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이동욱 배우님 가르마를 타는데 저처럼 가르마를 타면은 길면 눈을 찔러요. 이동욱 배우님처럼 가르마를 확 타면은 딱 그 정도 느낌으로 갔다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동욱 치니까 방금 전에 영어검색으로 리프컷이 나왔거든요. 장발 전에 가는 게 이제 리프컷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분 보면은 귀 뒤로 넘겼거든요. 이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냥 무작정 기르시는 것 같아요. 무작정 길러서 여기가 너무 다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넘기신 것 같은데 옆에가 조금 짧아도 이 스타일한데 무방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은 이 옆에 너무 답답해 보여요. 정리하면은 4개월째 안 가고 있다고 하는데 4개월째 안 가고 있구나. 이번엔 한번 가셔야 될 것 같다. 근데 가는데 머리 길이를 자른 게 아니고 옆에를 조금 가볍게 여기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김지훈 배우님처럼 가기 전에는 리프컷 정도 그렇게 해서 하면
하면은 딱 괜찮을 것 같아. 살짝 그냥 피드백을 하자면 상의는 되게 화려한데 하의랑 신발은 좀 무난해서 따로 노는 느낌이라 아예 깔끔하게 니트를 입고서 리프컷만 해도 포인트가 되게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아예 가거나 아니면은 앤더슨베 이런 거 되게 포인트 있는 걸 입고 싶으면서 하고 싶으면은 다 풀 세트로 입거나 그냥 둘 중에 하나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지난 겨울 잔나비 최정우님처럼 장발하려다가 실패했다고 합니다. 관리가 힘들고 일상생활이 불편하다고 하고요. 장발을 기르는 팁? 적당한 기장에 어디에나 어울리는 개성 있는 머리? 근데 저는 이게 딱 리프컷이라고 생각을 하긴 저도요. 하거든요. 저도 리프컷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펌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관리가 힘들다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최정우님처럼 가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말하는 걸로 딱 봤을 때는 장발로 기르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느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장발로 해도 관리하기 힘들고 있는 걸 불편하거든요. 그거를 알고 기르시는지 지금 궁금해요. 길러놔도 어려운 게 네. 장발이구나. 네. 그래서 손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장발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 최정우님 스타일은 와 이거 미용실에서도 한 30분 드라이 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저기 30분을 한 머리가 저런 건 거죠? 이 최정우님 평소에는 그렇게 안 다니시겠지만 요 사진만 봤을 때는 드라이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럼 저 혼자는 거의 혼자로 이 스타일은 진짜 쉽지 않죠. 장발하면 가장 문제점이 여기가 이렇게 볼륨이 죽고 이 밑에가 이렇게 쌓이는데 머리를 기르는 분들은 네. 볼륨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최정우님 사진 보면 볼륨이 이렇게 빵빵하잖아요. 이거는 쉽지 않아요. 상우님 장발 기르는 팁 있으세요? 솔직히 거의 모자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모자 쓰고. 근데 나도 저 말 듣긴 했어. 이게 거울 보면은 자르고 싶고 답답해져가지고 계속 모자 쓰고 다니는 게 답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현준 씨가 봤을 때 최정우님처럼 머리 기르면 저는 멋이 없을 것 같거든요. 맥시멈으로 길렀을 때 딱 그냥 멋있을 게 리프컷 정도? 지금 이렇게 그 저기 앉아 계신 직원분 정도 기장감이? 잠깐 나올래요? 요즘 미니멀한 룩에도 어울리고 힙한 쪽에도 충분히 다 스타일링 할 수도 있고. 이분도 앞머리하고 윗머리하고 뒷머리하고 길지 옆머리는 그렇게 많이 안 길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기르는 게 오히려 포인트고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길어졌다 싶을 때 옆머리 같이 길러주면은 거지 좀 과도기 없이 기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리프컷을 많이 하는 이유가 요즘에 사람들이 스타일링을 하는 룩들에 되게 좀 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비리그 컷이 유행한 게 힙스트릿이나 미니멀이나 이런 데 다 잘 어울리거든요. 저 머리가 또 유행하는 게 그렇게 좀 폭이 넓으니까 딱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장발로 기르는 그 과정에서 과도기 겪으시는 분들한테 가장 좋은 솔루션이 리프컷일 것 같아요. 리프컷 자체도 예쁘고.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또 기우쌤 모셔가지고 구독자 헤어 피드백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였거든요 사실. 저도 제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받아서 상담해드리는 컨텐츠를 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또 구독자분들하고 소통이 또 되게 잘 될 것 같고 사진으로만 보니까 오늘 그 어려움이 조금 있긴 한데 이게 만약에 그러면 상담을 받을 때 어떤 점들을 체크하면 좋을지? 그래서 미용실에서 갔는데 뭐 어울리는 스타일 같은 걸 얘기할 때 어떤 포인트들을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진 가져가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이 사진에서 뭐가 마음에 드는지를 이거예요 라고 얘기해주면은 미용사 입장에서 아 이 사람은 이거를 중요히 생각하는구나 가 파악이 되니까 훨씬 더 실패 확률이 조금 적은? 갑자기 근데 이 말이 왜 나왔죠?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은 정말 하고 싶었던 컨텐츠인데 제가 뭐 헤어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맨날 하는 스타일도 저도 똑같다 보니까 기우쌤이랑 같이 헤어 컨텐츠를 하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지나고 제가 한번 또 내려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좀 더 좋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